자, 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베란다 거리대 영상을 찍으려고 베란다를 한번 쑥 둘러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장을 또 발견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채 다육이 위에 또 위층에서 담뱃재를 떨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게 아마 몇번 없을 거예요. 담배라는 거는 습관적으로 아주 자주, 아마 집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베란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발견하는 게몇번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경비실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실에 얘기를 했는데, 그냥 특정하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안내 방송만 하고 말았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저 담뱃재의 열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털려서 다육이한테 피해가 없기만을 바랍니다. 저것 때문에 일부러 뭐 다시 뭐 항의를 한다거나 범인이 누군지 추측을 이렇게 하면서 쫓아 올라간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리대를 가지고 저한테 다시 또 시비를 할까봐 참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화상으로 다치지 않기만을 바란답니다. 아마 거리들을 쓰고 계시는 모든 다육맘님들이 저랑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은 아유, 그렇구나 한답니다. 제 베란다 거리대에는요, 가끔 가다가 그 계란 후라이 그 찌꺼기가 떨어져 있기도 해요. 뭐새 똥은 뭐 자연적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새 똥은 뭐 그냥 그거는 정말 애교고요. 사람이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이 거리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층에서 화단에 준, 그러니까 이 위층도 거리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제라늄을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라늄, 뭐 이파리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저렇게 담뱃재는 좀 아닌데. 자, 우선. 자, 제 거리대 화재가요,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자, 이렇게. 화재, 아유, 이쪽에서 볼까요? 저 닭꼬치 이제 빼도 되는데. 자, 화재가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백봉인데요. 느낌이 얘는 정말 여름 내내 난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 이런 느낌. 얘는 세상 이렇게 편안하게 예쁘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어떤 귀족 분위기 이렇게 고상하게 태어나다니요. 이게 꼭 화분 얼굴을 하는 로제트 하나가 이제 막 나오는 로제트들은 요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 신기하죠? 자, 요게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묵어서 이렇게 통통하고 짧아지는 게 원래 입장이 그렇게 변해요라고 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가을에 성장도 하잖아요. 새롭게 나는 입장들이 통통하고 짧아지고 하고 하엽으로 이렇게 밀려서 없어지는 거지. 원래 있던 잎이 통통해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보세요. 제 발디가 여름에 엄청 많이 옷 자랐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요 밑에 입장들이 통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하엽으로 떨어질 거예요. 쪼글쪼글하죠. 자, 보세요. 생장점 주변에 있는 요 짧은, 자, 새롭게 생기는 요 입장이 짧고 통통하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장을 여름처럼 막 길게 길게 자랄 수가 없고 낮에 잠깐 햇볕 비추는 것 같고 얘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 시간이 좀 짧은 반면에 햇볕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밤낮으로 기온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고 단단하고 예쁘게 이렇게 새 그러니까 입장들이 그렇게 크는 거랍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입장들이 이렇게 해볼렁하게 이렇게 컸던 애들이 짧고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엽으로 다 없어지고 얘는 요 모주에서 새로 생겼던 요 얼굴이 짧고 단단하고 색감도 예쁘게 그렇게 이제 크겠죠? 그 다음에 요 블루엘프, 제 블루엘프는 좀 나름 우리 집에서 원조 다육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쁘게 지금
크고 있어요. 아직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그 고수님들이 키우는 블루웨이프처럼 정말 짤딱만 해가지고 짱짱하게 그렇게 짧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자, 지금 철망 때문에 그런데 요것이 제 을려신과 애심을 합식한 그 화분이에요. 합식할 때만 해도 저 목대에 엄청나게 이제 웃자란 잎들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하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던 그 생장점 주변에 그 잎장들이 지금 크는데 날씨가 추워서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막 크지는 못하고 크다가 멈추고 크다가 멈추고를 반복하면서 짧게 통통하게 크고 있는 겁니다. 자, 제 용월. 자, 용월 화분에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희성미 진짜 몇 개 저거 남았어요. 다 죽고 여름에 애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저거 남았고, 자, 입꼬지로, 우리 용월이 입꼬지로 저렇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저 옆에 피어리스. 지금 공간이 뻥 뚫린 게 여기에 있던 화분 몇 개를 지금 물을 주느라고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자, 제 거 살구미인 금. 이거는 저희 집 얼짱 살구미인 금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살구미인 금입니다. 레티지아 많이 컸다. 저 레티지아 제가 6월 달에 적심한 레티지아예요. 저거 조인폴리아에서 제가 사가지고 온 건데, 자, 이렇게 지금 목대부터 지금 물이 들고 있죠? 물이 빨갛게 되는 다육이 중에서 목대가 물이 드는 다육이가 이 레티지아랑 은전. 이 레티지아는 목대도 물들고 얼굴도 물드는데, 은전은 목대가 빨갛게 물이 들어요. 제 은전은 아직 물 안 들었지만요. 그 앞에는 앙팡금 많이 컸죠? 적심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적심하지 않고 목대 미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줬답니다. 자, 제 저희 집 얼짱 파랑새입니다. 어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아우, 어떻게. 저 사이에 저렇게 나오는 그 입장이 빨갛게 너무 예쁘죠? 아, 파랑새 이렇게 예쁜가요? 너무 웃기죠? 자기 다육이 보면서 왜 이렇게 예쁜가요? 근데 아마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다 그러실걸요? 베란다 나와서 다육이하고 늘상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쵸? 자, 이쪽 거리대에 제 얼짱 살구미인 금 있습니다. 자, 저쪽에는 제 이름표가 뒤집어져 있어서 이름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빗 땅이 나고 자주 등장하는 다빈치 코드. 요거는 이름표가 없네. 레드 길바, 1,000원짜리 레드 길바. 저기는 한스철아. 색깔 많이 들었죠? 한스철아. 그 다음에 저쪽에 제 백봉. 살구빛깔 백봉입니다. 우유빛깔 아니고요. 자, 여기는 먼로입니다. 쟤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키웠던 애인데. 그리고 데비. 아, 데비는 웃자라기도 좋아하고 입장도 잘 떨어지고, 저는 데비를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못 키워서 데비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얘는 해리와슨입니다. 제가 자꾸 올핏이라고 말하는 해리와슨. 해리와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 조그만한 애가 해리와슨의 자구가 아니라 용월의 자구입니다. 용월 입꼬지 키워주는 해리와슨네입니다. 그 옆에는, 요거는 왁스인데, 왁스를 여기다 둬서 제가 화상을 입혔어요. 정말 흠집 하나 없이 예쁘게 키웠던 왁스를 화상을 입혔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제. 이쪽은 시래기 위쪽입니다. 수연이가 하도 안 예뻐서, 제 수연이는 예쁘게 물든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연이가 너무 안 예뻐서 수연이 지금 거리대에 내놨더니 약간 물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합식한 제
자, 여기 보면은 방울복랑 보이시나요? 저 방울복랑이가 이래봬도 아주 오래된 거, 저희 집에서는 아주 오래된 원조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500원짜리 500원 아니죠. 동네 화원이니까. 1,000원짜리 까만 포트에서 제가 사는 것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방울복랑이에요. 근데 저렇게 물을 한번 줬더니 통통해졌어요. 신기하죠? 아우, 예뻐요. 아주 예뻐요. 자, 그 옆에는, 요거는, 레드 이글. 김남주의 산종원 수다육에서 18,000원에 구입해온 레드 이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불안하셔가지고, 아, 불안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각도가 그래서 그렇지, 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 저기는 이쪽 거리대에는 저기 제 오로라와 홍호 합식한 거 있고요. 자, 저기에는 이름이 무엇일까? 저것이 아마 저기 샤이닝 펄일 거예요. 샤이닝 펄 색깔 물들고 있죠? 그 다음에 살구미인 금 있고, 아우, 포스 대단하죠? 야, 저게 누가 6,000원짜리 당인금이라고 하겠어요. 자, 6,000원짜리 모란장 당인금이 엄청난 위험으로 지금 비상이라도 할 것처럼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엄청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요것은 젤리카시오피아. 요즘 핫하다는 그 창입니다.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잡아라, 초점. 자, 어떡해요? 잠시만요. 초점이 안 맞아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짠. 어떡해요. 이거 12,000원 주고 산 제 젤리카시오피아가 그 적응 기간 없이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거리대에다가 나갔더니만 이런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젤리카시오피아님. 다만 좀 성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짰을까요, 이거? 갑자기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참 골고루도 탔어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아우, 속상하네요. 오늘 아침 거리대에 담뱃재를 뒤집어 쓰고 있지를 않나. 화상으로 누룽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를 않나. 보라요태 하네요. 아우, 이거 어떡하죠? 일단 각도를 삐뚤어 놓으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놓으면 얘가 정말 골고루 온몸에 화상을 입겠죠.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뭐 햇볕 받아서 구릿빛 피부가 된다지만 다육이는 이렇게 약한 그 피부가 약한 입장이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누룽지가 되죠. 아유, 속상합니다. 제가 요거 그 모란장에서 들었다 놨다 하니까 저 그 댓글에 그거 사시지, 그거 지금 유행하는 핫한 창인데 12,000원이나 주고 산 제 젤리카시오피아가 이렇게 누룽지를 뒤집어 쓰고. 아유, 그냥 저희 집에서 나름 귀족 왕족 출신이었는데 지금 천민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육이 거리대 점검하면서 뜨악한 소식이 몇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애 이름이, 아우, 갑자기 저 젤리카시오피아 화상 때문에 충격으로 제가 지금 말을 잃었습니다. 자, 말을 잃었어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민해야 돼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